원래 있던 녀석이 사라지고 엄마하고 새끼하고 왔어요. 엄마는 집에서 나온 녀석이고 중생화가 안 돼 있어서 새끼를 낳았어요.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말하자면 야생에서 태어났죠. 그래서 이 녀석은 야생 고양이가 되겠죠. 아, 이 녀석. 그래도 엄마 따라서 사료를 잘 먹어요. 다행입니다. 이 녀석도 이제 중성화 해야 될 것 같은데, 하하. 이 녀석들이 오고 나서 이제 원래 있던 그 동네 깡패 녀석들. 두 녀석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. 예. 네. 묘묘 카페. 안녕하세요.